다이묘가 된다는 것. 1만석이 넘는 규모의 영지를 소유하고 내 영지와 에도를 오가면서 참근 교대를 수행하며 본국을 경영하고 군대를 편성할 수 있는 꿈같은 지위입니다. 에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일본 전역의 다이묘들은 자신의 가문을 후대까지 지속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다름 아닌 후계자였습니다. 아들이 없거나 지정된 후계자 없이 급작스럽게 다이묘, 즉 번주가 사망하는 경우 가문은 단절되고 영지는 도쿠가와 막부 직속 자산으로 귀속되었는데요. 도쿠가와 막부가 쇼군 계승 단절을 막기 위해 도쿠가와 빅3로 불리는 분가를 만들었듯이 일본 전역의 번주들 또한 분가를 만들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혈통 단절과 영지 몰수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다이묘 가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무가 집안에서는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장자에게만 가독과 영지를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남은 잉여 아들들은 장자가 요절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품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본가의 자산을 분할해 분가를 추가로 만들어 잉여 아들들 중 일부를 독립시킬 수만 있다면 잉여 아들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을 텐데요. 오늘은 소위 집원으로 불리는 분가가 어떠한 형태를 통해 만들어졌고 무슨 역할을 했으며 그 부작용과 갈등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시대 다이묘 가문의 후계자는 장자 상속이 기본 원칙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많은 아들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정실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우선순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만약 측실로부터 태어난 나이 많은 장자가 있다면 불만이 폭발해 가문 내 소동으로 이어지면서 막부로부터 영지 몰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영지를 분할해 집원으로 독립시키는 편이 여러모로 안심할 수 있는 처사일 겁니다. 사가번 초대번주 나베시마 가츠시게에게는 1602년에 태어난 아들 모토시게가 있었습니다. 이외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후계자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도쿠가와 막부 출신인 기쿠히메를 새 부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 서자 모토시게는 후계자 레이스에서 탈락하고 마는데요. 가츠시게는 갑자기 잉여 아들로 전락해버린 모토시게를 위해 오기번이라는 집원을 설립하고 모토시게를 초대 번주로 임명해 불만을 잠재우게 됩니다. 사가번 일대가 원래 류조지 가문의 영지였고 나베시마 가문은 류조지의 가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 끝자락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가번은 가신인 나베시마가 주인으로 바뀌고 마는데요. 에도시대 극초기 사가번에서는 여전히 류조지의 가신들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취약했던 본가의 권력 기반을 방어해줄 쉴드가 필요했습니다. 사가번에서 독립한 세계의 집원 탄생의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집원 설립은 본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664년 신만성 모리오카번 번주 남부 시게나오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자 도쿠가와 막부는 사망한 시게나오의 동생 시게노부에게 10만석 중 8만석만 승계하도록 했고 또 다른 동생 나오후사에게 2만석을 할당하며 집원으로 독립시킵니다. 즉 남부 나오후사는 2만석 하치노에번 초대번주가 된 것이죠.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두 개의 파벌로 나누어진 모리오카번이 극단으로 치닫기 전 막부의 권위를 이용해 집원 설립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겁니다. 분가를 새롭게 만들어 집원을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본가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자손을 공급해줄 혈족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집원 설립 시 막부의 인정을 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막부로부터 독립된 인증서를 발급받아 완전체 다이묘로 존재하는 방식과 본가의 다이묘 인증서에 집원 다이묘의 존재를 추가로 기입해 불완전체 다이묘로 인정받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집원의 양자를 통한 본가의 가독 상속을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1712년의 법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권에서 마음대로 집원의 인력을 끌어와 대를 잇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막부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1712년 이전까지는 막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집원의 대를 이을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가의 대가 끊기면서 영지를 몰수당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집원의 설립만으로 안심할 수 없겠죠. 따라서 본가에서 잉여 아들들에게 지분을 나눠주고 이들을 본가의 가신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부로부터 완전체 다이묘로 인정받은 집원인 경우 엄연히 막부의 가신이기 때문에 본가에서 마음대로 후계자를 끌어다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원에서 후계자를 끌어오지 못할 경우 가신으로 남겨둔 잉여 아들 중 후계자를 선정해 가독을 상속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신화된 잉여 아들들을 일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가번 나베시마 가문은 에도시대 초기 하스노 이케번, 오기번, 가시마번 등 이미 3개의 집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기대와는 다르게 나베시마 본가에서는 3곳이나 되는 집원으로부터 양자를 공급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원과 본가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하나의 번으로서 독립성은 강해지다 보니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집원은 본가와 같은 혈족이라는 측면에서 서로가 필요에 따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쇼나이번의 집원인 마찌야마번은 이만석의 작은 번이었는데요. 만성 재정 부족에 시달리던 마찌야마번은 백만석 카가번과의 혼인관계를 활용해 카가번에 돈을 빌리기 위해 서신을 보내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카가번으로부터 거절당한 마찌야마번은 본가인 쇼나이번에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른 번에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거절당하는 망신을 당한 집원의 행동에 격노한 본가에서는 이 아이디어를 낸 마찌야마번 가신들에게 대한 처벌을 요구했고 마찌야마번에서는 이들 가신을 파면함으로써 본가로부터 재정지원을 이끌어냅니다. 집원의 규모가 대부분 1만석, 2만석 정도였기 때문에 본가에서는 집원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반대 입장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부로부터 독립된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집원의 경우 막부와 본가라는 거대한 두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 모리 데루모토가 지배하고 있던 초슈번의 집원 초후번은 본가 눈치 보는 것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원인 초후번 초대번주 모리 히데모토의 명령하에 막부로부터 독립 다이묘 인증서를 획득하고 본가와 종속 인연을 끊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외에도 쇼나이번, 나가오카번, 사가번 등이 집원과의 갈등 속에 의절까지 가는 사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가 주변에 만들어지는 집원들이 일본 전역에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본가에 양자를 보내고 반대로 집원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 집원의 영지는 도쿠가와 막부 직할령으로 소속되게 됩니다. 독립된 번 주변에 뜬금없이 도쿠가와 막부 영지가 끼어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두어진 영지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관리를 보내 통치하기도 했지만 본가의 통치를 위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땅을 예지, 일본어로 아즈케치라고 부릅니다. 쇼나이번에서는 막부 직속 영지에서 쇼나이번 본가로 통치가 위임될 때 막부 직속 영지로 남겨달라는 백성의 탄원과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본가와 집원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겠죠. 1800년대 초 이노 다다타카는 일본 전역을 누비며 이노즈로 불리는 일본 지도를 완성해내는데요. 매우 정교한 지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카가번 인근 마을에 대한 정보가 예외적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카가번 관리들이 지도 제작 과정을 막부 밀정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의심하면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카가번 안에도
도쿠가와 막부 직송 영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도 시대 도쿠가와 막부 영지 분포를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 지번의 설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